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거대한 하나의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관계. 이 사람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관계입니다. 이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인간관계는 다 깨져버립니다. 이 신뢰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믿지 못하면 불신 사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가정에는 부부관계가 가장 생명같이 중요한 것은 부부간의 서로의 신뢰관계입니다. 서로가 상대방에 관한 신뢰가 무너질 때 이 가정은 부부관계가 금이 가게 되고 결국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신앙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관계, 내 관계가 신뢰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믿게 해주어라. 나는 너를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신뢰관계는 서로서로 상호간의 관계가 믿음관계로 형성될 때 완전한 신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 저 개인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또 목회 길을 걷고 있습니다. 단순한 성경 속에 말로만 듣던 하나님이라면 저는 목회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목회하는 목회가 아니라 저는 무릎으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내 지식으로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것은 믿음이라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저는 완전한 내 하나님을 저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오늘 그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됩니까?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오직 한 분 되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기도는 응답되는데 왜 당신 기도는 응답이 안 될까요? 혹 그 마음속에 의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느니라.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것이냐면 온전한 사랑이 올 때 두려움은 쫓겨나버립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서 올까요? 요한일서 4장 8절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완전히 지배한다면 내 마음에 두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디부터 출발됩니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믿음이 어디서 출발됩니까? 사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 본체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을 내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완전하지가 못하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두려움은 자리 잡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데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까?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죽게 무엇이든지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아무것도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의심 많았던 한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도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인류 역사에서 열두 명만 세웠던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이 되는 행운을 잡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일방적으로 이 사람 불렀습니다. 이 사람을 택했습니다. 지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일명 제자들 가운데서 이 사람 꼬리표처럼 지금도 2000년 동안 계속 따라다니는 한 가지 별명이 있습니다. 의심 많은 제자, 이렇게 사람들은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디도모라는 이 도마를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디도모 도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름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도모 그리고 도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똑같은 한글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의미인지 잘 모릅니다. 잠깐 참고로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디도모라는 말은 헬라입니다. 그리고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이름의 뜻은 디도모 그리고 도마, 헬라와 아람어 똑같은 의미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디도모란 도마, 이 사람은 쌍둥이로 태어났던 모양입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지금도 고정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쌍둥이였다. 이름의 주는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의 행적에 관해서는 전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의 모습은 성경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사람의 행적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보게 되면 전 성경에 나타나는 이 디도모 도마의 이미지는 대단히 부정적이고 회의론자입니다. 그리고 의심이 항상 덕을 그 사람은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 늘 부정적인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상당히 사람에 대해서 불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를 성경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 도마라는 사람은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이 도마에 대해서 마태복음 10장 3절에 이 사람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마가복음 3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도마 이름이 또 역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도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한 권이 있습니다. 그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이 도마에 관해서 네 군데 이 사람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등장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4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역시 디도모 도마에 관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사건을 더 보게 되면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도마에 관해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의 요한복음 21장 2절에 이 사람에 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성경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와서 이 사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사람 가운데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나타나는 성경 속의 도마 이야기입니다. 이 도마를 찾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먼저 성경은 이 사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냐면 요한복음 11장은 나사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셨던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주님이 들으셨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8절 말씀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는데 또 거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보게 되면 잠시 전에 주님께서는 그 유대에 있다가 사람들이 돌로 치려 하시니까 잠시 피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주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다시 유대로 가시려고 합니다. 이때 제자들이 방금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했는데 다시 그것으로 가시려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바로 나사로가 병들어 있는 곳이 유대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나사로 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또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15절에 그리로 가자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때 디도모 도마가 등장합니다. 주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니까 도마가 나서면서 제자들을 둘러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성경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마가 말하는 죽으러 가자 이 말 의미가 어떤 것이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냐면 지금 이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성격이 꼬여있는 이 사람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 만일에 긍정적으로 말을 했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 유대 지방으로 가시면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텐데 우리도 주님이 가신 곳에 주님이 죽으신 곳이라면 우리도 가서 죽자. 대단히 긍정적인 그리고 충성된 마음으로 말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아냥거립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것에 왜 또 가려고 합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은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지금 그런 부정적인 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또 나서서 항상 말꼬리를 잡습니다. 시비를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요한복음 14장 5절이 도마가 뭐라고 주님 앞에 대꾸하냐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거기를 어찌 알겠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것이 어딘지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왜 데려가려고 그러십니까? 이 사람은 전혀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 말씀할 때마다 꼭 시비를 거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긍정적인 대화가 아니라 늘 부정적으로 의심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로마 군병들에게 붙잡히셨습니다. 신문으로 바로 가실 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단히 가슴 아픈 한 사건을 성경 한 구절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을 보게 되면 모든 제자들이 예수를 다 버리고 도망가니라. 이 얼굴 속에 도마의 얼굴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던 어부 생활로 돌아갔는데 이 사건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21장 2절 이하에는 그들은 결국은 옛날 생활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는 이 사실에서 한 가지는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내 마음속에 믿음이 확실치 않으면 언제든지 내게 불리할 때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미련 없이 버리고 세상 밖으로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모습 속에 그런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내 계산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나는 미련 없이 주님을 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 현실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좀 더 가보면 이제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셨는데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도망가버린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데 주님이 성경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는 예수님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왜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의심 많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더라. 그렇게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 갔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아예 세상 밖으로 가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나중에 성경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 보게 되면 도마에게 하는 말이 우리가 주를 보았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 도마가 대뜸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을 가지고 내 손가락을 주님의 손 못자국에 내가 넣어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노라.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말 들어서 난 모르겠다는 것. 의심합니다. 철저한 의심으로만 뭉쳐진 이 도마.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주님 부활하셨다는 소리 들어도 자기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믿겠다는 것입니다. 그로부터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덟이가 지났다 했습니다. 8일이 지났습니다. 8일이 지났을 때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이 모인 곳에 찾아오셨습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도마도 함께 있었더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때 도마가 있었습니다. 8일째 전에 이 도마가 제자들과 함께 대화할 때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했던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그 자리에 안 계셨는데 오셔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 주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마야 손을 이리 내밀어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도마가 완전히 부서져 버립니다. 여기서 도마는 확인할 겨를도 없이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엎드려서 비로소 주님을 가리켜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런 의심이 산산이 부서져 버리고 자도 무너져 버립니다. 그런 결국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 신앙 고백이 비로소 터져 나옵니다. 의심하던 그 제자 이 도마는 여기서 깨져버립니다. 부서져버립니다. 산산이 부서져버립니다. 여기서 자기 상식, 자기 마음, 자아 다 깨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하신 말씀이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표적보기를 좋아합니다. 기사, 자꾸 이상한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4장 4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표적과 기사를 보기 좋아하는구나. 우리 이것은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지 아십니까? 보는 종교가 아닙니다. 환상의 종교가 아닙니다. 꿈의 종교가 아닙니다. 딱 한 가지 말씀 종교입니다. 말씀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더러움에서 나며 더러움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재찬해버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고는 천국 지옥이 있는 것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천지 창조가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면 천사가 있는지 마귀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꿈을 아무리 믿고 쫓아가 보십시오. 꿈은 결국 꿈으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나는 말씀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하는지 아세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불신하는 겁니다. 말씀을 못 믿는 것은 하나님을 못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는 다른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을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만 믿어져 버리면 다 믿을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만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장 1절도 못 믿습니다. 여기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이 뭡니까?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있습니다.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면 하나님 믿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당신에게 보여주십니까? 성경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여기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분명히 하나님은 와 계십니다. 이 사실 믿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저는 여러분께 감히 단언코 장담합니다. 제가 믿는 제 하나님은 널 믿음으로 구했을 때 도저히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리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지금까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도저히 저 사람 몸에 암이 치료될 수 없는데 세상 의학으로 손을 놔버린 사람이 기도받고 암이 없어진다는 것은 이것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이 주신 은사 가운데 한 가지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의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육신의 병도 고치시고 환경에 모두 묶여있는 이런 질병도 골마 터져버린 이런 질병도 다 치료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왜 의심하는 마음은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면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우리 기도의 목적이 뭡니까?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내가 부탁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를 했으면 그들을 믿고 있어야 되는데 막상 기도할 때는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현실에 눈을 떠는 순간 전혀 현실은 기도와 정반대였습니다. 현실은 전혀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고난 그대로입니다. 그 연속 그 자체입니다. 이때에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옵니까? 내가 기도로 구했던 것은 감고도 없고 현실만 보게 됩니다. 이 현실만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고난이 계속
될 때에 내 마음의 염려가 그대로 자리 잡고 이것은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믿음으로 구했던 그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갈 때에 예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바라볼 때 그런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가 갑자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면 반드시 인생의 늪 속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을 염려하시나요?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메림나오라는 뜻입니다. 메림나오가 어떤 뜻일까요? 분열되다, 깨지다, 부서지다, 갈라지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있으면 하나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관계가 갈라져버립니다. 전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는 사람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요. 무엇인지 믿고 구하면 그대로 받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하루 인생을 산다는 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늘 살 얼음판을 디디고 가는 이런 살벌한 아슬아슬한 어쩌면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우리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억하세요.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 믿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의심하지 마세요. 구했으면 그대로 믿고 계십시오. 마치 암탉이 알을 품고 있으면 병아리가 나오듯이 언젠가는 내가 기도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놀라운 축복을 그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 역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인생 대박을 만드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크게 하세요. 오직 믿음으로. 이 도마의 마지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3절에 그 의심 많았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 만난 순간에 완전히 깨지고 났을 때에 이 사람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있는 곳에 같이 그곳에 이 사람은 기도를 합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끊임없는 기도를 하다가 성령이 임해버렸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지금 고대 문서 역사가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이 도마는 페르시아로 예수님을 전가하기 위해서 떠났습니다. 그는 선교사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도로 가게 됩니다. 인도에 가서 에데스라는 곳에 가서 원주민들한테 예수 전하다가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리게 됩니다. 전해지는 고대 역사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창으로 사정없이 찔렀습니다. 이때 마지막 그가 숨을 거둘 때에 하늘 향해서 단 한마디 절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짧은 기도였습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마지막 그의 죽음은 예배로 십자가에서 아름답게 순교의 꽃을 남기고 그는 피를 흘리며 죽어갔습니다. 항상 주님 앞에 우리 신뢰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래서 다름지 쳇바퀴 돌아가는 이런 신앙생활이 되지 말고 기도를 몇 시간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 시간 길고 짧은 걸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과연 내가 짧게 기도해서 짧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구했느냐를 하나님은 오늘 시간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아니 어쩌면 우리 남은 삶 속에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오직 주님을 향한 그 믿음, 정금 같은 믿음 되시고 하나님 보실 때 흠도 티도 없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셔서 여러분 기도 한마디 한마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이 임하는 여러분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